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PD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전북 김제에 위치한 유니캠프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모델은 요즘 스타렉스 차박 열풍이 불면서 이렇게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입문용으로 좋은 유니캠프의 프리미엄 모델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스타렉스 중고 5벤을 기반으로 한 입문용 세미 캠핑카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유니캠프의 유니벤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입니다. 외관은 중고 이렇게 검은색 스타렉스 5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벤 타입이 외건, 그러니까 승합 타입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해서 중고 차량으로 구매할 때도 조금 더 저렴한 중고 가격으로 기반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실내까지 가성비 있게 꾸밀 수 있는 모델이 바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벤 모델만 가능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5벤도 가능하고 11인승 그리고 어반도 모두 가능한데 그거는 프리미엄 2라는 모델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프리미엄 1, 오늘은 중고 차량 가격이 저렴한 5벤을 기반으로 한 세미 캠핑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물용인 벤 모델은 뒷부분에 이렇게 마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타렉스 캠핑카를 만들 때 단열이라든가 이런 트리밍 같은 부분을 모두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 긴 침상 형태를 띄고 있고요. 5벤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창문에 서스 이렇게 금속으로 프레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프레임이 창문에 위치하고 있는 벤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침상 형태를 하고 있고요. 유니벤만의 이런 가죽 질감이라든가 색감, 버건디 색깔에 가까운 이렇게 진한 갈색 톤의 가죽 시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면부에는 이렇게 수납장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 수납장 부분은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침상 형태, 입문형 모델로 했을 때는 가격이 부가세 포함 495만원에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차박용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측면으로 가보면 자, 측면에서 본 실내 모습은 이렇게 2열은 리클라인드는 인증받은 앵커리지 테스트까지 완료한 시트를 전체를 침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고요. 1열은 스타렉스 차량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화물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탑승석을 제외한 뒷부분은 사실 철제로 된 이런 화물 벤의 그런 기본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벽면까지 단열이 시공이 되어서 심지어 가죽 트리밍까지 천장 가죽 트리밍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1열 앞부분까지 보시면 시트는 기본 베이스 차량 그대로의 회색 시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천장은 이렇게 보이시죠? 가죽 마감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벽면이 이 화물 부분 철제 프레임 안에 신실레이션이라고 해서 단열재와 방음까지 가능한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495만원에 설치가 가능한 기본 사양들은 보시는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테이블도 굉장히 심플하게 봉을 뽑을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는 테이블과 리클라인 되는 시트 그리고 뒤에 있는 침상까지 모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측면에 있는 이 단열재 부분까지 모두 시공이 되는 것이 유니벤 프리미엄 1 모델 5벤을 기반으로 한 입문용 캠핑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측면에 있는 수납장 부분도 설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옵션가로 선택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도 필요 없는 처음으로 세미 캠핑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간편하게 낚시를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 기동성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침상 형태까지가 제공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플라스틱 사출 순정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의 품질 높은 사출 벽면부터 가죽으로 마감된 부분 단열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측면 수납장들은 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납장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부분 이 고화중을 건들 수 있는 레일로 제작이 가능한 수납장입니다. 양 옆에 모두 수납장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해요. 상당히 길죠? 130cm 그러니까 1300mm 정도의 길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도 수납장으로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도 수납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 레일은 옵션 가격으로 110만원 정도를 추가하시면 고화중 수납장이 시공이 됩니다. 이 수납장도 왜 옵션으로 두었냐면 이 수납장조차도 선택을 안 하고 단순히 낚시용으로 이 앞에 있는 탑승석과
침상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침상과 단열, 테이블까지 해서 490만 원에 구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납장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력 시스템도 모두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모든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옵션으로 남겨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형에도 양옆에 소파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중간을 짐 적재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열 리클라인드 시트는 탑승할 경우에 이렇게 세 분이 앉을 수 있는 시트로 변형이 됩니다. 이 레버를 당겨주면 리클라인이 돼서 전부 침상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펼치면 1열에 두 분, 그리고 2열에 세 분 앉을 수 있는 탑승석이 완성이 되는데요. 일단 이 침상 부분의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이 벽면 마감, 천장이랑 벽면 마감, 단열, 이 지금 이 수납장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 이 밑에 있는 슬라이드 수납장도 다 빠진 가장 기본적인 침상이 가능한 형태, 그런 형태로 출구를 받으시는 고객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침상 위에 앉아있을 때도 이 높이를 잘 조정을 해놔서 침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이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이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다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누웠을 때도 굉장히 푹신푹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침상의 길이를 한번 재보면 한 194?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도 190 이상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저 앞 공간은 좀 남기 때문에 뭐 헤드레스트에 발을 올려놓고 주무신다면 2m까지 공간이 나오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최대 2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너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42, 1420mm 정도 폭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체격이 크신 두 분이 주무시기에도 충분하고요. 낚시 다닐 때 정말 기동성 있게 다니기 좋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벽면에도 쿠션을 이렇게 다 이 외곽 선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벨 RT 모델은 배터리 시스템부터 루프탑 텐트 뭐 이런 부분까지 모두 설치가 된 모델이었다면, 유니벨 프리미엄 모델은 이렇게 가장 간단한 차박 형태의 제작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천장이나 벽면 단열 마감도 해주시고요. 방음까지 모두 가능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렇게 가죽 소재, 인조 가죽 소재의 벽면 리무진 마감까지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쿠션 부분, 리클라인 시트부터 쭉 뻗는 이 쿠션 부분, 그리고 2열 리클라인 시트와 테이블 공간까지 이 구성으로 495만원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가세는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기타 이제 하나하나 넣고 풀옵션이 됐을 때 이제 유니밴 RT 모델로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렇게 선택 사양을 둔 건 입문하기 좋은 캠핑카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유니밴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차박 열풍이 불면서 일단 하나하나 경험해보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의 모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입문하기 좋은 캠핑카들은 쭉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캠프 제품인 유니밴 프리미엄 모델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요. 유니밴 RT 풀버전 모델부터 다양한 모델, 신모델들이 있으면은 앞으로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플러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